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시므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 별들학교 후원의 회계이신 이진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별들의 후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총과 대면 예배 재개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1.5 단계로 종료되고 있지만 조속히 종료되어 교회와 별들 학교와 후원의 모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간구드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별님들과 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앞두고 2020년도 마감과 21년도 계획을 진행 중이기 싸우니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고 계획되고 약속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잘 수립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들의 학교를 담당하시는 신승우 목사님과 최성희 전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별님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오며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소명받은
영아부터 청년까지 별님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 지켜주시고 500명의 별님 발굴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10명 이상 입학하여 경건과 학문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심써 후원하고 준비하도록 3,000명의 후원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유치로 재정이 넉넉히 풍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신성 목사님의 장중에 붙드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상으로 찬양 올리는 대학부 SFB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별들학교 후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별들의 학교 후원회 특별 기도 제목. 첫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신속히 종료되어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의 모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기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2학기 별들의 학교 과정을 축복해 주셔서 별님들을 양육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정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축복의 도구가 잘 쓰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둘째, 영아부터 청년까지 별님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500명 별님 발굴과 내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10명 입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방학 동안 별들의 학교 일정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재학생 별님과 교회 개척 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이를 힘써 후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000명의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과 특별 회원, 기업 회원 유치와 특별한 손길들로 후원 예산이 채워가도록 기도합니다. 다섯째, 기업 회원, 특별 회원 및 모든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의 사업장과 과정을 위하여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별들의 학교 담당 교역자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모든 별들의 학교 후원회 임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신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본서신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에서 바울은 꽤나 어렵고 우주적인 차원의 진리들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본서신의 절반가량인 전반부를 할애하여 가장 근본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온 존재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며 교회의 기원을 말했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하나님의 만유 회복 계획과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천명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즉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보면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만물 회복의 핵심은 인간 회복, 즉 죄인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생받고 영생 구원받은 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에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망의 힘이 강력하여 온 만물과 인간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더 강력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실을 교회가 세워져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곧 만물 회복의 역사이고 그 만물 회복의 핵심은 죄인 구원이며 이 모든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교회의 최후 승리가 곧 만물 회복의 완성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최고 집약체가 교회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통일되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적 진리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의 첫 구절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와 그것을 위해 교회에 존재하는 목사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행하다라로 번역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걷다 혹은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무슨 행실을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라,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또 3절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앞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의 한 소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한 내용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본서신 5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의 회복에 관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일에 있어서 요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처지와 환경은 다 달라도 이것이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태도들을 2절에서 설명하였고 이 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실체들이 4절로 6절에 걸쳐서 열거되는데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해 계신다고 하면서 다시금 교회의 존재가 곧 만유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가 만유의 요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7절에서 지금껏 강조된 통일성과는 달리 다양성에 대해 말합니다. 즉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에게 나름의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방편으로 각 성도에게 다양한 여러 은사들을 각각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자들의 은사에 관해서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에 잘 열거되어 있는데 사도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몇몇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극히 자연적인 성격의 것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는데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함으로 교회란 1세기 그레코로만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찌어찌하다가 생겨난 신흥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예표되고 준비된 신적인 산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즉 성육신과 올라가심, 즉 승천을 강조하면서 실제 그 은사를 부여하는 주체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가시적인 교회, 지상의 물리적 조직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이 더욱 본질을 보는 자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주적 참된 교회는 반드시 지상의 가시적인 조직교회로 나타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존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듯이 대신속죄의 은혜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영혼이 아닌 육체의 부활을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참된 우주적 교회는 지상의 가시적 물리적 조직교회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완전한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영적인 은유는 우리 앞에 지상의 교회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영위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각자의 형편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더 많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가정, 동호회 등등 우리가 속해 있는 실체들이 많지만 이 교회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할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내가 그 몸된 지체라는 복음적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라도 삶의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낙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달래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손에 들고 내 감정이나 정서, 기분의 언저리에서만 서성대지 말고 내 영혼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참된 생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야겠습니다. 처한 환경에 최선을 다해 교회에 모이고 봉사하고 헌금하며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법은 목사의 사역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앞선 내용들을 통해 성도의 교회 중심의 삶과 그것을 위한 은사를 주심을 말한 바울은 11절에 은사의 종류를 극히 좁혀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만 관련된 매우 전문적인 몇몇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해설가들은 여기 이 내용들은 은사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직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결국 직분으로 발휘되며 성경에서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직분의 강조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란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직접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작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 지상의 교회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은 한시직으로 사도시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또 예언자란 주로 신약의 예언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필요시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계시를 받아 교회에 전달하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 한시직으로 오늘날은 종결되었습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로 번역된 유앙겔리스테이스라는 이 은사직은 사도시대로부터 후사도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 보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도들의 전도사역을 돕기도 했고 또 직접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는 순회전도자들로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의 몇몇 성격은 오늘날도 남아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항존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목사와 교사는 사실상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교사, 교사목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교사와 목사를 면밀히 구분하여서 교사를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에 빗대기도 하지만 그들도 목사직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목양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분 또한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사이든 교수이든 다 목사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교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성경에 목자, 감독, 장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열거된 은사직들 중에 유일하게 이 목사직만이 성경에서 항존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 한시적인 다른 은사직들과는 달리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한다는 항존직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이 작성되고 있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 본문에서 목사직만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어떤 이들을 목사로 삼으신 이유를 12절에 바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세 가지 상황에 각각 개별적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 자연스러운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은 당연히 목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 자신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앞서 강조한 대로 교회를 말하며 그것을 그렇게 완성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완전한 영화의 몸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에는 무엇무엇까지를 뜻하는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온전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주님께서 그 일을 교회의 목사라는 은사직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는 목사직의 기능을 다른 각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즉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이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사조와 세상의 다른 의견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11절과 16절은 한 문장입니다. 15절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각자 목사의 인도 아래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교회가 완성되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다라야 할 최종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의 원천도 되신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의 실제적인 자질과 자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고 모든 교인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선출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 장로의 회, 즉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표현동을 통해 모종의 조직을 통해 임명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 선출과 임직의 내용과 형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사직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표현을 직접 했고 세워지는 실제적인 과정을 누구나 잘 아는 바울은 교회에 목사가 임명되는 것을 두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선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은사직입니다. 11절 우리말 번역에 삼으셨다라고 다소 약하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디도미, 즉 주다라는 의미로 영어 번역본들에는 give라고 직접적으로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이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사가 없이도 교회를 세워나가실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점입니다. 인간 목사가 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 목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기 양떼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사들도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기도 하지만 이 사실이 주님이 참된 목사를 통하여 주님이 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려 할 때에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목사로 소명받지 않으면, 아무도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목사를 배출해내고자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회와 교회의 앞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일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로 헌신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목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면서 목사가 되기를, 우리 모두 목사를 배출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 할 때에, 목사를 배출해 내려고 할 때에 목사의 먹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교회들 가운데로 두루 다니시는 우리 대장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경향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승리할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목사로 소명받는 축복, 목사를 배출해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부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승리한 저 천상교회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처지가 형편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내 모습이 좋으면 좋은 대로, 형편없으면 없는 대로 바로 지금 이 실존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핵심 도구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없는 경향의 예수 세계화 운동이나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는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는 제신의 선교 후원이나 신학교 후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온 양떼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목자들을 각각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양떼를 치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 지금도 온 세상 교회 운동에 효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일의 핵심 은사인 목사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상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육받기 위해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로 서원하고 배출해 냄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교회의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출입문 검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련된 예배당 좌석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 11월 정기 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30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인 별들의 학교 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가는 자들을 돕기 위한 보내는 전도자로서의 마음과 정성과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열납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가장 고귀한 일에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새 여섯 동안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다 주의 것이며 마찬가지로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재물 역시 오직 주의 소임을 기억하면서 그처럼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항상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의 은총과 물질의 큰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당신의 택자를 교회를 통해 불러주시며 그 교회를 목사를 통해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 전도자로 서원하는 별림이 되든지 혹은 그 별들을 후원하는 보낸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